이번엔 경기 파주입니다. 이틀간 600mm의 비가 퍼부으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자영 기자. 네, 이 기자 지금 뒤로 소방대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에 나가 있는 겁니까? 네, 여기는 파주 문산읍에 있는 한 상가 앞입니다.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중간부터는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. 좀 더 안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출입문이 있는데 거의 잠겨서 윗부분만 보이는 상태입니다. 아, 그런데요. 이마저도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. 제가 여기에 새벽 4시에 나와봤다는 주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성인 이렇게 무릎 높이까지도 물이 완전히 차 있었다고 합니다. 아, 조금 뒤쪽을 보겠습니다. 철제 울타리 보이실 겁니다. 그 앞에 흙더미가 쌓여 있는데요. 저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. 물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걸 조금이나마 좀 막아보려고 쌓아둔 건데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꽤 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비가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물이 많이 들어찬 겁니까? 아, 네, 여기 뒤쪽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강 상류에 있는 한강댐을 이제 북한이 개방했고요. 우리 역시도 군남댐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큰 비가 더해지면서 지류가 여기까지 흘러 넘친 겁니다. 네, 파주 곳곳에 피해가 컸죠. 근데 복구에 시간이 꽤 필요하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이 상가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굵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소방, 지자체, 소식 듣고 달려온 인근 건설업체 할 것 없이 다 손을 붙대서 아, 지금 얼추 보이는 것만 한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세보니까 12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런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곳이 보시는 것보다 지하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입니다. 여기뿐만이 아니라 뒤쪽으로 보이는 저 상가, 그 뒤에 있는 주차장, 그 너머까지 지하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이게 1,000평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. 축구장으로 따지면 절반 가까이 되는 면적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가게 주인들은요,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피해가 어제 오늘 600mm가 쏟아진 파주 곳곳에서 있었습니다. 이 내용은 윤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뱃머리 돌려, 뱃머리 돌려. 구명보트가 물살을 가르는 이곳은 원래 도로였습니다. 쏟아진 비에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어오면서 컨테이너 안에 노동자 6명이 고립됐습니다. 그래서 자고 먹고 하는 것 같아요. 물이 차니까 못 나온 거죠. 출동한 소방은 먼저 5명을 구했고 한 명이 더 고립됐다는 소식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립니다. 잠시 후 차량 안에 고립된 시민들을 태워 나옵니다. 여느 때와 같은 출근길, 갑자기 불어난 물에 차량 4대가 잠겼습니다. 물은 허리까지 차더라고요. 문이 안 열렸어요. 이거 사람이 이러다가도 죽겠구나는 생각. 이틀째 쏟아진 폭우에 곳곳이 잠기고 무너졌습니다. 빗물이 들어찬 공장은 기계가 다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. 그냥 다 물바다죠, 뭐. 다 젖어서 전기를 스위치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. 쏟아지는 비에 전철과 버스는 지연되거나 멈췄습니다. 전화해봤더니 네. 선풍스대가 나왔고 도로가 막혔대요. 그러고 지금 전철 타야 돼요. 아, 네. 48분차 지금 늦었어. 다시 비가 오기 전에 복구할 수 있을까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. JTBC 윤정주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